오늘은 제목 조선시대 절면이 품은 칼국수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어떤 추억을 떠올리시나요? 뽀얀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면. 요리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에게 편안함과 포근함을 선사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절면이 품은 칼국수의 비밀을 풀어보고 어떻게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었는지 지역별 재료와 특징을 파헤치는 놀라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절면의 유래 절면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절에서 사용하던 음식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절에서 절기에 맞춰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으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되어 칼국수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유래설 칼국수의 유래를 몽골의 국수 문화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즐겨 먹던 수수 부침개를 칼로 썰어 먹던 것이 기원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1607년 음식티 미방규곤 시이방 메밀과 밀가루 혼합면 요리인 절면 레시피가 최초로 등장. 현대 칼국수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면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국수 요리였을 것입니다. 조리법 면을 따로 삶아 건져 먹는 형태로 잔치국수나 우동처럼 건진 국수 형태였습니다. 면발이 탱탱해지는 찬물에 헹구는 과정이 더해진 것이며 현대에 와서 육수에 함께 끓여 먹는 방식은 재물국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1924년 조선무쌍신식요리 제법, 1934년 간편조선요리 제법 절면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여전히 면을 따로 삶아 먹는 방식의 건진 국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물국수를 먹게 된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수를 헹구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였지 싶습니다. 피란 시기 수도 사정이나 모든 물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당시의 상하 수도의 열악한 사정, 불을 지피기 위한 연료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으로 인해 헹구지 않고 한 번에 끓여 먹는 방법이 현재 재물국수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칼국수의 비밀을 푸는 한 가지 가능성일 뿐이며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 국수를 조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란 시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물과 연료의 부족은 국수나 밥, 무엇이 되었든 먹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을 보면 소금이나 찹쌀을 이용하기도 하고 면을 반죽할 때 장을 넣어 반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넣는 결과로 소금은 밀가루에 함유된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 형성을 도와 면발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찹쌀의 역할은 면의 점착성을 더하여 끈기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도록 돕습니다. 된장, 고추장 같은 장 재료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쉽게 끊어지는 메밀가루나 밀가루의 접착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맛까지 특색 있게 낼 수 있어 일석삼조의 재료였지 싶습니다. 현재도 장칼국수가 인기인 것을 보면 장을 사용한 지혜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국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국수 요리 중 하나입니다. 지역마다 주로 사용하는 재료와 조리법이 달라 다채로운 맛을 자랑하는데요. 각 지역의 특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는 멸치 육수 기반 깔끔하고 시원한 맛과 안동국시의 소고기 육수도 맛있어요. 전라도의 칼국수는 해산물 풍부 시원하고 깊은 맛바지락, 팥, 멸치 칼국수. 경기도는 닭고기, 멸치, 사골 육수 조합, 닭, 사골, 멸치 칼국수. 충청도 칼국수는 디포리 사골 육수, 깊은 풍미의 디포리 밴댕이, 멸치, 사골, 들깨 칼국수. 강원도는 된장, 고추장, 매콤하고 구수한 맛, 장 가수기, 감자 옹심이가 유명. 서울 칼국수는 명동 칼국수가 가장 유명하고 육개장 칼국수 등 다양하고 깔끔한 스타일 담백한 맛. 칼국수의 비밀이 조금이라도 풀리셨나요? 조선시대 절면에서 시작된 칼국수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소중한 칼국수 문화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직접 반죽을 하고 칼로 써는 칼국수 만들기에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